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그 미래통합당 빼고 나머지 정당 뭐 정의당, 뭐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또뭐 그래갖고 3분의 1만 해도 되는데 꽤 많이 신청을 했죠. 그렇죠. 그냥 민주당 플러스 나머지 4당이 그냥 미래통합당 빼고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6월 5일날 그냥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통합당이 뭐 강력 반발해도 법대로 하겠다, 예. 개헌하겠다, 법대로 좋아하는 정당이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재확인을 했는데 뭐 미래통합당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안 들어오면 땡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기에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네, 별로 신경 신경은 안쓸 쓰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30일 날 소주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어저께는 모여서 마포에서 막걸리 마셨답니다. 두 양반들이 한쪽은 히틀러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법대로 가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절차는 갖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은 오늘과 내일까지, 그러니까 5일 날문 열기 전까지 최소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협치하려 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만나는 것 같은데 예. 어저께 나왔던 말이 재밌습니다. 아직까지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그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자기네들이 고집하고 있는 예결과 법사위를 우리 다우를 안 하면 절대로 합의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김태년으로서는 바꿀 수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못을 박았던 게 기자회견 하면서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라 라고 얘기한 거고 그 얘기를 지금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미통당은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마 끝머리 4일 새벽쯤 극적 타결을 하든가 아니면은 밀어붙여서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정법을 보니까 국회법 제5조 3항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뭐할수 있음에가 아니고 7일에 집회하며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조영 원내대표나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법은 그렇게 돼 있으나 30년 가까이 관행상 그래도 합의로 했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그 바로 잘못된 수십 년간의 적폐를 그냥 인습으로 타파를 안 하고 전통인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됐거든요. 이번에 국민들이 민주진영에 크게 보면 190석 만들어준 것은 110대 190석 그힘 차이만큼 헌법과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뒤에 뭐 김태년 강공 카드 그랬는데 사실 이제 저게 전공 카드죠. 강공이라 하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힘으로 밀어붙이고 뭐 의회 독재니 일당 독재니 이런 표현을 조영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싹쓸이, 지방도 싹쓸이, 총선도 싹쓸이했는데 뭘 이것까지 싹쓸이하냐 그러는데 그 화법을 그대로 하면 왜 국민들이 새 권력이나 다 싹쓸이 시켜줬겠어요? 이제 미통당의 그런 적폐 정치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분명히 몇달안 남으셨지만 계속 지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한 치도 안 밀리고 정확하게 전공법을 쓰셨어요.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한다. 예. 저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9 대 1.1 그 힘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고 가운데 계신 국민들께 한 가지만 제가 팩트를 전해드리면 지난번은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지금 190석처럼 많지 않았지만 예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가져갔습니다. 그대로 도입하면 2대1로 나누더라도 18개 중에 12개 이상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중요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토를 다아봤자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게 노종렬 씨가 말씀하셨던 국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14대 때 박준규 국회의장이 네, 할 아유, 때였어요. 생각나네. 그때 국회 문열 때까지 125일이 걸렸습니다. 4달 그러니까 넉달 동안 문을 언제 열 거고 상임위원장 어떻게 할 거냐 일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거는 민주당이 6월 5일에 문을 열어서 민생법과 추경과 그렇게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길 바라십니까? 최악의 경우 100일을 넘어서 평균으로 따져도 13대부터 18대까지 42일 이상 한달 내내 궁치다가 47.5일까지 거의 두달 가까이를 끌면서 원구성할 때까지 기다렸다 국회를 열겠냐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인 게 통합당은 한국 사람들 설명할 때네 글자에는 빨리빨리예요. 그리고 요즘 정확히입니다. 그래서 K방역이 나왔던 게 빨리 앞서서 하고 정확하게 짚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국회 문 여는 거, 저희는 사실 요번 주 월요일부터 열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했습니까? 맞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문 열면서, 그나마 그때 여는 거 너무 급하니까 관례 따라서 한 50일 쉬었다 하자. 미통당이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정권 잡겠어요. 비대위원장은 누굴 데려다 놔도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 자체가 통합당이 다음 대선에도 권력에서 멀어졌다. 이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 겁니다. 전국인데요.
비상상황인데. 네. 네. 뭐 그 얘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호영이가 어제 주호영 이가로 할 겁니까? 주호영이죠. 하세요, 하세요. 네, 하세요. 주호영 씨가 어제 그 코로 저기 히틀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너무 얌전하게. 그런 있어요. 말은 계속 해주면 고맙죠. 근데 저는 왜 이런 발언이 나오냐면요.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고 있냐 그러면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 뭐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로 독선, 독식, 뭐 독재 이걸로 몰아가려고 언론 플레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6월 5일 날 개헌을 한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붙여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영이가 이런 언론 플레이는 자기네들도 민주당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진짜 주영이 원내대표인데 어? 협상력도 없이 그냥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쫓겨날 수 있거든요. 다 뺏기면. 가끔 자기 자리를 탐하는 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 붙여놓겠는 게 민주당이 독재식으로 법치 독재랍니다. 법대라는 독재라는데 듣다 듣다 이런 말은. 더 기가 막힌 게 여기에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으로 끌고 간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또 다른 캐릭터가 금태섭입니다. 원래 정당은 정치적으로 생각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를 만드는데 20년 동안 검찰들만 처벌받지 않고 법관들만 처벌받지 않아서 야 지금이라도 만들자 했는데 당론으로 정해서 하는 투표가 많지 않은데 그거 하나를 안 따르고 굳이 내밀겠다는 사람들은 정치력이 없거나 세상 돌아가는 눈을 보는 게 없는 거죠. 아니면 나가든가 예전처럼 안철수를 따라가든가 이러면 될 텐데 그러고 찡찡대고 있으면서 민주당에서는 뭐 당론 반론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얘기했던 독재 분위기를 몰고 가서 독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 식으로 프레임을 쓰는데 어떻게 통합당하고 같이 발맞춰서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그런 점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의 반응도 예. 전체 판을 읽으면서 크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사안만 보면 얼핏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민주주의과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공당이라는 데서 그 정도의 반발이나 반대 의견까지 묵살을 하고 징계까지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것까지만 보면 맞지만 그간에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라든가 우리나라 적폐가 얼마만큼 강구하게 이어졌는가 그리고 격론을 통해서 토론할 때는 반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맞부딪혀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까지도 결국에는 함께하는 이것을 보면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토론할 때는 반대도 좋다. 그러나 당론으로 따를 때는 따르라. 지금 금태섭 의원을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에서 어디 6개월 징역을 시켰습니까? 그냥 경고라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징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제일 낮은 징계예요. 낮은 건데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이걸 또 조중동이 지금 얼마나 금태섭 지난 경선 정국에서 띄워졌습니까?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사람이 보면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서 좀 망신스러운 사람이 김혜영 의원입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최고위원쯤 되게 되면 자기 선거는 당연히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국회 물러났던 문희상 국회의장단을 좀 안 되게 보고 있는 게 자신 선거는 안 하고 자기 아들 편들어주다가 그것도 출신인 민주당에서 망신스러운 걸 했던 의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둘 다 떨어져서 공천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출마 안 했던 의장단처럼 김혜영 최고위원은 뭐 계속 그럽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금태섭 얘기 같은 건 동의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선거판도 못 봤으면 큰 그림 보는 거에서 훈련을 조금 더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예. 지역 정서 대변해서 뭔가 나가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에 발 좀 붙이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국회의원도 아닌데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렇게 할 거야 진짜. 무슨 금태섭이나 김혜영. 달라 여기서 좀 달라. 아 정말. 아니 김태섭 금혜영은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뭐. 아니 근데 조정동에서 자꾸 이제 그걸 또 띄워주면서 자꾸 씹어주면요. 그렇죠. 저러다가 이제 막 다른 정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야, 씹어줄 것도 없고. 조경태라는 설례가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건 소신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소신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당과 맞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있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자기 정당의 정체성과 맞는 정당에 가서 공수처 반대라면 미통당에 가든가 그게 맞는 거지. 왜 선거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배지 달고 더불어민주당 그 뭐 옷 잠바 입고 가서 당선되고 결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기권을 한다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공천을 못 받았는지를. 경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던 것도 아니라 그 난리가 쳤던 거는 정말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검사 출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정작 검찰에서는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수사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었다가 왜들 그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본인 그 해명에 보면 자기가 검사 시절에 뭐 수사 잘 받는 법이라든가 이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검찰로부터 축출된 것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은 관종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아이고 난 이제 전업 평론가 되시니까 이제 관종도 쓰시네요. 아니 아니요. 그 정말 유난해요. 지금 같은 아니, 때 흘러온 행태가 그래요. 진짜 관종처럼 왜 행동을 하시는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지금도 뭔가 당내에서 정말 몸을 낮추고 열심히 뛰어서 했단 모르겠는데 의원도 아닌데 이걸 기다렸다는 그저 언론에 나는 것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 개원하는데 제가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조중동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발언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에 한결레가 껴있다는 게 참 답답해요. 그렇죠. 조중동이 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소신으로 치켜세우겠지? 아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말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 이 금태섭의 소신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반일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아들이 사다준 핑크색 저팬 I love Japan 티셔츠 입고 찍은 거 그런 소신 환영합니다. 그런 거 드러내시는 건 저는 뭐라고 안 해요. 정치적인 건 다르죠.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는 거에 소신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결정 내려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강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집어넣어서 투표해야 될 때 기권해놓고 무슨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금태섭의 문제는요 우리 이해찬 대표가 딱 정리해줬어요. 그냥 당대표이시니까 금태섭 징계 당연하다. 끝. 네. 뭐 당연히 징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의 징계권도 당원 당규에 의한 정당한 그렇죠. 권한입니다. 이것도. 네. 언론이 네. 이거는 왈가할 필요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악의 뉴스는 그거예요. 국회에서 여당 내 쓴소리 이제는 뭐 사라진다. 뭐 이런 기사들을 쓰는데. 그건 쓴소리가 아니라 분탕질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보면 민주당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 들어와서 분탕질하는 거지 이거는 소신이 아닙니다. 예, 분명하게 그 소신은 딴 당 가서 지키세요. 그러니까 소신 지키다가 공천도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전히 안철수와 하는 말과 비슷하고 참고로 국민의당은 이번에 국회 개원하는 걸 신청하는데 전혀 끼지 않았습니다. 통합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서로 다른 척하고 있지만 그쪽도 한 당이 돼가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김태섭 그다음에 누구죠? 김영은 갔지만 다음은 박용진이다. 너도 요즘 보니까 제대로 그 당선되고 나니까 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금태섭, 김혜영 날아가는 거 봤죠? 예, 다음은 박영진이다. 내가 좀 지켜보겠다. 좀 그런 얘기들 저희가 시사타파에서 그 박용진 의원 행보를 자주 짚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한국노총하고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간담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거기에 박용진 의원도 오셔서 공적인 자리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했지만 눈빛으로 살짝 신호를 보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또래고. 그러니까. 다음은 너다. 네.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원래 또 박용진 의원은 성향이 진보라서 원래 민주노동당에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진보 개혁적 가치에 더 천착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큰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언론의 지형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다선 의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시사타파에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짚어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발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굴 비난하든 비판하든 동의하지 않은 표현법에서도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기품 있게 얘기하고 젊은 사람답게 패기 있게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진다면 동의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속해 있는 정당의 지지그룹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그것만 정답인 양 떠들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한심하다 생각하고 시대를 못 읽는다 보는 거죠. 지금 말씀했던 조응천 의원은 좋은 예인데 자기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검찰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잘 되겠냐? 모르죠. 해봐야 알죠. 근데 잘못되면 또 고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나가다 보니까 처음엔 반대했지만 당론에 따라서 하겠다. 이게 네. 민주적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이슈가 당론 투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가서 이럴 때 우린 찌질하다거나 찡얼거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그 공수처법 잘 되겠냐? 민주당이 정상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민주당이 이게 정상입니까? 소신을 얘기했다고 징계하는 거, 검찰 얘기까지 꺼내는데
검찰 쪽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 그래서 저는 최선 보호하려면 이 양반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관종이거나 그 두 개밖에 표현이 안 돼서 제가 관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